내가 되게 힘들어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. 아, 내가 오늘 뭐가 힘든 일이 있었고 난 되게 지금 우울하다라고 고민 상담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. 아, 나 너무 힘들다. 그럼 꼭 그거 들어주면 되잖아. 너가 공감해주길 원해서 내가 한풀이를 하는 건데 꼭 그런 애들이 있다. 야, 그게 뭐가 힘들어. 난 더 힘들어 하면서 자기 썰을 말해. 뭐지? 내 우리 손이 그런데? 나한테 치지 말래? 아, 진짜 으극혐. 내가 너한테 말한 거는 너가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공감해주고 좀 힘들어하는 걸 같이 힘들어해줘라,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건데. 야, 뭐가 힘들어 그게? 야,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. 나는 있잖아 하면서 자기 한풀이를 나한테. 난 힘든데 그 한풀이 놓고 더 힘든 거야. 네가 힘들다고 내가 덜 힘들어지는 게 아니잖아. 그죠? 그런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 총알을 선사하세요. 나도 힘들어 임마.